저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교육실을 맡고 있는 강영준 교수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 과정은 3년간의 과정 졸업 후에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3년간 이수학점을 모두 완수하고 나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 졸업하면 석사, 의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의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 3학년에 재학 중인 백근호입니다. 올해 학석사 통합과정 학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 3학년에 재학 중인 임우희입니다. 저는 올해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석사 통합과정인데요. 따라서 저희는 졸업을 하면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사이기 때문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요. 예과 과정에서 논문을 쓰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으로 의학 세미나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통계학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기초통계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저희는 예과 과정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3년이라는 다소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는 3학년 때 본과에서 배워야 할 해부학이라든지 그런 과목들을 미리 배울 수 있는 기초해부학, 기초생리학 등의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또 저희는 가장 큰 장점으로 실험연구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실험연구라는 과목은 각각 그 세분화된 의과대학 과목들에 저희가 미리 신청을 하여서 들어가서 그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을 배우는지 직접 저희가 실습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학석사 과정은 3년 동안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3년 동안에 기초 해부학을 포함해서 생물학, 그리고 물리, 그리고 인문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학문을 완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학문들은 의사가 되기 위한 기초 교양 과정과 전공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에 대한 깊은 지식과 또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3년간의 과정 동안에 이수하게 되도록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의과대학은 2년간의 예과 과정을 운영하면서 추후에 졸업했을 때 학사를 갖게 되지만 저희 학석사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이 3년간 120여 이수학점을 확대하게 되면 학사를 취득하고 이후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했을 때는 석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다른 의과대학에 비해서 좋은 점이 신축된 병원과 그 옆에 이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2호관이 있습니다. 신축됐기 때문에 아주 시설도 좋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 과가 한 학년에 사람 수가 40명, 적게는 학사 과정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사람 수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수업 공간 실습 공간이 있고요. 또 교수님과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게 아마 다른 의과대학과의 차별화된 더 저희 학교만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석사 과정을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의사로 취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석사 과정은 어디까지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후에 이 과정을 4년간의 의학전문대학 과정을 모두 마쳐야 의사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기초학문에 남을 수도 있고 임상학문, 즉 병원에 취직하여 임상 분야의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는 이제 학년별 학생 수가 다른 과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단합이 잘 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아무래도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힘들고 의과대학 생활 자체가 공부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운동 동아리 같은 경우는 축구부, 야구부, 농구부 등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건강에도 신경 쓰는 동아리가 많고, 또 음악 동아리, 밴드부,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공부에 지친 스트레스를 음악을 통해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학술 동아리에 들어서 학술에 더 깊이 있게 그 선후배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 과정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타심, 그리고 따뜻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려, 존중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날이 발전하는 의학 지식을 소화하고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좋은 머리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원하시는 많은 수험생들은 이를 유념해서 지원해 주시고, 또한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여러 지원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제주대학교는 일단 국립대라서 굉장히 장점이 많고요. 학교도 넓고 시설도 굉장히 좋고요.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학교에서 학교생활 해보시겠어요? 정말 좋은 학교니까 의과대학 특히나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제주도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계신 고등학생분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 학교는 다른 지역 학교와는 다르게 제주도 학생 전형으로 수시 전형을 뽑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형으로 저희 학교를 좀 더 쉽게 올 수 있는데요.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